광주시의 명절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광식 광주시 자치행정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연휴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시 안녕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장광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좀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광주시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뭐 교통이랄지 생활, 물가 안정 등 다양하게 대책을 세웠는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리 시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 광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귀성객을 포함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심야버스를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3개 노선 총 18회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도시철도는 2월 9일 자정 이후 고속철도 막차 시간과 연계하여 상하행선 각 2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명절 기간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 여는 병원 약국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물가를 대비한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응급 의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빅콜 콜센터 120번을 포함해서 네.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네. 연휴 기간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 등 급식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한부모 가정 및 여성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명절 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까지 상황실 그리고 종합콜센터 1, 2형 운영을 하시는데 설 명절 기간 동안 어떤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네, 우리 시 설 명절 종합상황실은 7개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 성묘의료, 교통, 환경청소, 시민안전, 소방급수 등 7개 방 250명으로 구성되며 일일 평균 63명이 상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주로 들어오는 문의는 연휴 기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국시립묘지 버스 운행 노선, LP가스 공급업소, 재정용 발급 관련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 등이 주 내용입니다. 네. 정말 이게 다양하게 업무를 보고 있어서 요긴하게 네. 많은 분들이 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때 네. 나와서 그 방송하라고 하면 되게 네. 이제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실에 계신 분들도 네. 업무를 하잖아요. 네. 상황실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 상황실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상황실 근무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네.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식사도 꼭 챙겨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네. 말씀이네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광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는 시민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시민생활 안전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시민생활 안전 종합 대책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빅고울 콜센터 062-12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광주시청 근무하신 분들, 모든 분들, 또 우리 팀장님도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 또, 더 수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주시 자치행정팀장 장광식 팀장과 함께 설 연휴 때 어떻게 우리가 자치행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아봤습니다.